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불만 중 하나는 통화 녹음이 안 되는 점이었습니다. 구두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실제로 미팅을 하러 갔을 때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어,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. 아이폰에서 유료 앱을 깐뒤 통화 녹음을 할 수는 있지만 비용도 들고 번거롭습니다. 녹음을 할때 뭔가 설정을 해서 한번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로움이 있었어요. 타사 핸드폰은 자동으로 녹음이 다 되잖아요. 애플은 정책상 아이폰의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10여 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달 안에 애플 아이폰에서도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SK텔레콤은 최근 무료인 인공지능 개인비서 A닷 앱에서 오는 24일부터 신규 전화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공지했습니다. 통화 요약과 녹음 기능 등을 제공하는 AI 전화 서비스를 기존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확대하는 겁니다. 단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통화 내용이 앱 데이터 형태로 저장됩니다.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애플과의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. 아이폰의 큰 약점이 사라지면서 점유율 전쟁도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. 통화 녹음 기능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갈아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KT와 LG 유플러스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폰 통화 녹음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신선입니다.